8절 한절 읽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8절까지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아멘.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길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고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수였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에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나라에 있어서 다니엘이 잘못을 전하고 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 대해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충성스러워 아무런 실수나 그런 잘못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 없겠다. 그러고는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모여 왕에 나서 말했습니다. 이 나라 총리들과 행정관들과 지방 장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왕은 사람을 고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다리오 왕은 그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전에 하던 때로 창문을 열어 다락하면서 예루살렘 향해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여, 왕께서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 왕과 왕께서 도장을 찍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지금도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이 말해 다시 왕에게 물으니 왕은 무지하게 기도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서 새벽까지 사람들이 다시 왕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께서 한번 내린 명령이나 법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감춰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성소로 있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돌을 굴려다가 사자굴 입구를 막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무도 다니엘에게 내린 처벌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왕궁으로 들어가 아무것도 벗지 않고 주로 낙타수로 그치게 하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켜냈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왕은 서둘러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왕은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숨쉬기 누르시며 다니엘을 부르며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생기는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사자들의 일을 하셔서 사자가를 치신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왕이여,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한번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네,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뭐 저에게만 그러한 경기였는지 모르겠지만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3차전이 있었습니다. 이 3차전 보신 분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LA 다저스가 보스턴 레드삭스에 2연패를 당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LA 다저스는 어떻게든 이 3차전을 이겨서 7.4선승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승부를 좀 뒤집고자 반격을 노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보스턴 레드삭스도 마찬가지였죠. 2연승을 먼저 했기 때문에 조기에 승기를 잡고 이 월드 시리즈를 조기에 좀 마무리 짓고자 승리하고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했던 것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LA 다저스가 연장 18회 말 역전 끝내기 홈런으로 3-2 승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를 아무리 몰라도 자매분들 관심이 없으신 분들 벌써 고개를 숙이고 계신데요. 고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구에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야구가 9회까지 있는 건 아시죠? 그런데 무려 18회 야구 경기가 9번 있을 만큼의 그 긴 시간을 경기를 했던 것이에요. 역대 월드 시리즈 역사상 최장 시간 경기 시간이 내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장 이닝의 기록도 세웠다고 해요. 뭐 각종 그런 기록을 깬 역대급 경기로 회자될 만한 그 경기가 바로 어제 있었던 3차전이라는 것입니다. 양팀 합쳐서 무려 18명의 투수가 나왔어요. 양팀 합쳐서 무려 31명의 선수, 타자들이 등장을 했던 그런 경기입니다. 7시간 20분, 이것이 경기 시간입니다. 이 미국 시간으로 오후 5시에 시작을 했는데 5시에서 12시, 밤 자정이 넘긴 시간까지, 12시 반까지 경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는 그 경기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경기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나, 이런 선수들이 있나, 이런 팬들이 있나,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물론 축구는 아니고 야구의 이야기지만 마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골인을 넣기 위해, 골인을 하기 위해서 올인하는 모습. 그것을 제가 보면서 이 경기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골인을 위해 올인하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평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겠죠. 저는 여러분이 이 영적 꼬리를 위해서 영적 올인을 하는 영적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이 꼬리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올인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영적 전쟁 시리즈 우리가 11번째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11번째 지금 하고 있지만 오늘은 또 새롭게 이제 11번째부터 앞으로 5번에 걸쳐서 기도와 영적 전쟁에 대한 시리즈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기도와 영적 전쟁 시리즈 다니엘의 기도를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로부터 배우는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이야기의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9절까지 이제 오늘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방 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니엘은 아멘.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죠. 메대와 페르시아라는 이 연합 제국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 과도기적인 제국이었지만 이제 앞으로 이후에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것이지만 이 과도기적인 제국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제국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었어요. 그 다리오 왕은 이 자신의 영토를 모든 영토를 120개의 지방으로 나누게 되었어요. 이 120개의 지방에 각각 지방 제가 감기기가 좀 있어서 코가 맴맴해요. 지방 장관을 세우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에스더서 볼 때요 여러분 127개 도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127개 도성의 기초가 된 것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이 나누었던 바로 분할했던 120개의 지방이었던 것이죠. 그 120명의 지방 장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지방 장관들 위에 그것들을 또 다스릴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니엘이 지금 이 시점 총리가 되는 이 시점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80세였다는 것입니다. 80세. 여러분 80세면 굉장히 노인이죠. 고령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그랬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령이 된 다니엘이 총리 대신으로 뽑힐 수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의 왕궁에서 일을 했던 다니엘 아닙니까? 그런데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적대국, 적국의 신하였던 것이 적국의 신하였던 다니엘을 숙청해도 모자를 판에 어떻게 그를 한 나라의 총리로 세울 수 있었는가. 우리는 3절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3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앞섰던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던 사람이었다고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중에 생각이 앞섰다라는 이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며 생각이 앞섰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민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늘 해왔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났던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났다는 것은 비교 불가했다는 것입니다. 비교 우위를 넘어서서 비교 불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 속 여러분의 각자의 무대 위에서도 비교 우위를 넘어서 비교 불가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갖추고 있었던 능력의 근거는요. 영성이었다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 영성, 늘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절대 헌신된 사람은 세상에서도 비교 불가한 능력의 사람이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가 10대 후반에 노예를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한 분께 헌신된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한 나라, 한 왕, 한 사람에게 헌신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시대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쫓는 사람이었다면 시대가 끝나면 그 사람의 빛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이었다면 권력이 바뀌게 되고 사라지게 되면 그의 그 인생도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다니엘의 네 명의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리오, 그리고 이후에 고레스라는 왕까지 나오는데요. 이 네 명의 왕, 각기 다른 제국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 메대라는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이 바사라는 제국, 이 세 개의 제국을 거치면서, 네 명의 왕을 거치면서 다니엘은 한결같이 그들에게 쓰임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세상의 리더십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사람이 잡고 흔드는 권력 투쟁의 역사의 그 주변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시대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인공은 언제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마련이죠. 사람들, 총리들이나 지방 장관들이나 관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메대와 바사 사람들이었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왔던 유다 사람, 유대인 한 명이 모든 권력을 이양받게 될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 그 상황이 얼마나 못마땅했을까. 사람들은 그 상황이 너무나도 못마땅했을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계속해서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원하는 말을 찾을 수 없겠다. 그러고는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모여 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나라 총리들과 행정관들과 지방 장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응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왕한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왕이 이제 이 명령문에 왕이 도장을 지워서 왕이 도장을 지키는 시험을 사람들을 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생기게 마련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무엇을 받는다?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늘, 의인은 늘 악인의 박해를 받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다니엘은 나라를,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정도로 왕의 신임을 얻고 또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못마땅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미움과 질투는 따라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과 질투, 그 시기의 마음은 결국은 나쁜 계획, 그 사람을 죽이고자, 그 사람을 몰아내고자 하는 그 계획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총리들과 지방장관들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려고 온갖 방법을 강구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을 수가 없던 것이죠. 아무런 허물도 발견할 수 없고 아무런 실수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직무면이나 인격적인 면이나 행동적인 면에서 어떠한 그릇됨이 다니엘에게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방향을 좀 틀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일 아니고는 이 사람을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음모를 꾸밉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떠한 신이나 어떠한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놓으십시오. 왕이 그것을 한번 명령하고 그것을 결코 바꿀 수 없는 법으로 정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왕이시여, 다리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리오 왕의 기분이 어땠을까? 아 그래? 내가 신과 같은 존재? 그래. 아무런 다른 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고 나에게만 우쭐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신과 같은 그러한 대접, 그런 존경, 그런 영광을 받는 그 모습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 모든 상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총리들과 관리들과 지방장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은은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다니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티를 내지 않았지만 그런 막 분위기를 만들어서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것이 모든 상황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겨냥한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잘못하거나 다니엘이 범죄하거나 다니엘이 실수를 저지른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갔던 다니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도대체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를 몰아내려고 하는 이 상황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한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생기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가? 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게 만드시는가? 우리 이런 생각 하게 되는 것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일이 만약 우리 가운데 생긴다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상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그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시작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도대체 왜 목자가 양을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놔둡니까? 그냥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거기로 그냥 인도해 주시면 될 것인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놔두냐는 것이
그럼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각기 제 갈 길을 가는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테마였어. 우리가 다 우리의 마음대로 그 길을 가는 것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힘들고 두려운 그런 상황, 그런 삶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생기게 마련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것을 언제나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되는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를 짓기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 하는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선택해 갔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기를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그곳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곳에서 당할 해가 아니라 그곳에서 어느 곳 하나 의지할 목자가 없음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절대 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곳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저는 여러분이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았지만 그냥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이. 다니엘이 그냥 하던 대로 기도하는 그 시점에서 사자굴 안 가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아니면 하던 대로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가게 되겠지만 그곳에서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을까? 다니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3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3절 마지막에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기도가 끝까지 멈추지 않았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놀라운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잘 한번 묵상해 봅시다. 다니엘은 정말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80평생 지금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도를 해나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토록 기도했던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그에게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사자굴에 안 가게 되었어요? 아니에요. 갔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만 그에게 일어난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자굴에 갔지만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서 사자굴에서도 무사하게 나올 수 있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해야만 했다는 사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러분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요셉 이야기. 보디바 군대, 이집트의 군대 장관 보디바의 집에 팔려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친임을 받게 되고 능력을 인정받게 되어서 보디발의 모든 가산을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다 맡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아리따운 청년 요셉을 꼬십니다. 나와 같이 동침하자고 이렇게 꼬십니다. 요셉은 그 길로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 보디발의 아내는 바로 이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렇게 누명을 씌우게 되는 것이죠. 요셉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언제든지 사람을 사용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진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에는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요셉이 오해가 풀려서 감옥에 보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해도 안 풀리고 감옥에 보내지기까지 했던 것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억울했을 것입니까? 하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사자굴과 같은 감옥에서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는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는 감옥에 가야만 했어요.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고 오해가 풀려서 누명을 벗게 해주세요.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내가 지금 처한 이 억울한 현실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현실을 지금 걷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거기 좀 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면, 감옥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 외면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기도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예비되었다, 준비되었다, 그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자마자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만수 무당하소서.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또 제가 함께도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꺼내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놓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 타이밍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 타이밍에 들어주시지 않아도 그 다음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음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장소 이전의 문제, 우리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공동체 예배 장소가 이전이 됩니다. 그 이전의 문제 때문에 1년 동안 우리가 기도를 쌓아왔고 많은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펴보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정말 순탄치는 않아요. 정말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정말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는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뜻하면서 안 되고 가로막히고 정말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골짜기에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배 장소가 정말 푸른 풀밭과 같은 실만한 물가와 같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더라.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허름한 건물에 가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꾸 거기로 가지 않게 해달라. 골짜기가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만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면 예배할 수 없느냐? 광야면 좀 어떠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광야로 가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외면당한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실패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이죠. 광야에 가도 그 다음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장소가 지금보다 못한 곳이 된다 할지라도,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이 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곳이 된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예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은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리더십들, 함께 기도하는 모든 우리 W 공동체 지체들이 바로 이러한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예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예배할 때에, 내가 이 장소에 와서 이 사학연금회관 2층 강당에 와서 예배할 때에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저 타성에 젖은 너무나도 견고하게, 너무나도 두껍게, 무겁게 나를 짓누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타성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과연 첫사랑의 그 예배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에
정말 건져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전혀 새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고 아무것도 우리가 내세울 곳 없는 그러한 예배를 할지라도 정말 그 광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한 가지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바라신다. 우리 W 공동체가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는 요셉이 경험했던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경험했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자굴에 간다 할지라도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요셉이 경험했던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기도로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저는 우리 W 공동체에게 이러한 기도의 지경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그 영역의 기도의 삶에서 저는 이러한 기도의 지경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예배 처소지만 그곳이 어느 곳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라는 꼬리를 위해서 올인하라. 무엇을 올인하라는 것입니까? 기도로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라는 이 말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항상 기도라는 것은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올인하라는 것은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에서 빗나가도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타이밍에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간구한 대로 들어주지 않으셔도 내가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은 다니엘의 능력이 너무나도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왕은 다니엘을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필요했어요. 다니엘이 죽게 놔두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세상은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막아주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사자의 입을 막아서 내가 죽지 않게 해주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세상은 그런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기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게 해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져도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기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다니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 평생토록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기도의 원리는 사자굴과 같은 인생의 위험과 역경 속에서도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이, 이것이 기적을 보게 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상황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 가지 않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맛보게 되는 은혜는, 거기 가서 맛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는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타이밍에 들어주지 않는 그 기도 때문에, 내 생각대로 일어나지 않는 그 기도 때문에, 기도의 응답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체념한지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서, 기도의 무기력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력이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W 공동체의 기도의 지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